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상당수는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번 환자는 고열이 있는데도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조금 일찍 격리됐더라면 집단 감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에 대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특히 우려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법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분을 숨기고 포교 대상자들을 접촉합니다. 처음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교리를 앞세우지 않고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 등을 위장해 접근합니다.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조사에 응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포교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에 대해 기독교계가 우려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우려의 차원이 다릅니다.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법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에 잠입해 포교 활동을 하는 이른바 추수꾼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추수꾼으로 대구의 여러 교회에 이미 다녀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신천지 확진자들 가운데 자신들이 오고 간 곳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비롯한 다른 다중시설을 방문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교회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교회에서 2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중시설인 교회에서 일단 개인과 교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몸에 이상이 있는 교인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접근해 심리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은 금물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